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전세월세 계약이 끝날 때쯤 이것을 놓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임차인과 집주인이 각각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내용이죠. 분명히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잖아요. 임차인분들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이 사고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았을 때 보증회사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보증사고 발생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퇴거 의사 표시를 했는 거냐, 나 이사 나갈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표시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건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확실한 퇴거 의사 표시? 이사 나간단 말을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그냥 집주인한테 저 계약기간 끝나면 방 뺄게요. 이사 나갈 겁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말은 해야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확실한 퇴거사 표시라는 게 일단 방 빼겠다. 이사 나가겠다. 이걸 말 안 하면 당연히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 말하는 것도 요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의사표시했다는 걸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주인의 답도 중요하다고 했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사표시 전달의 기준이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도달주의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의사표시 할 때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걸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임대인이 이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임대인이 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도달 안 된 거예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 뺄게요. 이사 나갈게요. 이게 확실하게 집주인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전달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 보증사고 나서 보증회사한테 집주인 대신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보증사고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할 것. 이건 이제 여러분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이제 권리니까 임차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생각보다 이제 임차인분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그래요. 이런 사회생활이 부족한 젊은 친구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냥 본인이 어딘가 이사 갈 곳으로 주소를 빼버리죠. 짐을 빼거나. 네, 그러면 대항력이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그럼 역시 네,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부득이하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는 분명히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나갈 거다 의사 표시했고 그런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을 상황이 안 되고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면 요거 임차권 등기, 우리가 법원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이걸 신청하죠. 이 등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사 가셔야 돼요. 이걸 받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방 빼면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보증사고, 이게 어떨 때 보증사고냐 이거부터 볼게요. 어렵게 말하면 보증사고고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 거, 전세금 안 주는 거 이겁니다. 보증채권자, 아 말이 어렵죠. 그냥 임차인. 네. 임차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자,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그냥 계약기가 끝났을 때, 끝났음에도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보증사고입니다. 이때 내가 만약 보험을 들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걸 들었다면 보증회사 허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주인이 돈 안 주니까 대신 돈 줘. 내가 그동안 보험료 냈잖아. 돈 주세요. 이게 이제 보증이행 청구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계약 기간 중에 해당 목적물이 그 방이 집이 경매나 공매가 돼가지고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배당해가지고 배당금으로 충분히 받았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배당금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이제 보증회사한테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증사고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그 의사표시, 방 뺄게요. 퇴거의사. 예. 계약 종료 의사표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외에도 여기서는 문자 메시지나 그다음에 깨톡,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화 통화할 때 또는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녹음해 놓은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용 증명 또는 공시송달, 이게 있지만 이것 외에도 뭐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메시지하고 통화 녹음, 그다음에 이제 서류 보내는 거, 내용 증명, 공시송달 이걸 볼게요. 먼저 이제 문자 메시지예요. 자,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저 그만 살게요 라는 거를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냈다. 물론 이거를 그만 살겠다라고 말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이게 종료 시점이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그다음에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표시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그 사이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걸 말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이게 바뀐 지 지금 4년 더 가거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두 달 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한 달 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 한 달 전은 2020년 12월 9일까지만 그래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거는 또는 갱신된 거는 두 달 전까지입니다. 반드시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이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집주인이 임차인과 더 이상 계약하고 싶지 않다,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 나가라 라고 할 때도 이 기간에 말해야 돼요. 집주인 마찬가지로. 자, 이때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정말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 만든 이유가, 사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런 전세월세 계약, 뭐 갱신 청구, 묵시적 갱신 이와 관련된 영상 올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바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 탁 뭐 공적 기관에서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 지금 이 자료가 허그 자료예요. 허그. 예, 보증회사 자료입니다.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만든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임차인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카톡을. 자, 보냈는데 이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집주인이 그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을 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든지, 아니요 좀 어떻게 더 살면 안 될까요? 어쨌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상대방 집주인이 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답신이에요, 답신. 답을 했다는 건 최소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걸 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답을 했으면 이때는 이것만으로 증거가 돼요. 예. 이렇게 답을 해놓고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으면 한 달 지나고 나서 보증회사한테 집주인 대신 보증금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집주인이 답을 안 해요. 내가 문자 보냈어요. 카톡 보냈어요. 기간 끝나면 나 나가겠다 보냈는데 집주인이 답을 안 줘요.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도달주의라고. 도달주의.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도달이 안 된 겁니다. 왜? 나중에 집주인이 어? 저 그 문자 안 받았는데요? 받은 적 없는데요? 못 받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달주의에 입각해 보면 도달 안 된 겁니다. 예. 이행 청구가 안 돼요. 자, 그때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집주인이 협조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A4제다 써가지고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때 임차인이 나는 이사 나갈 테니까 이 종료일자에 집주인 누구누구는 보증금을 줘야 된다. 이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주인 도와줄 때 가능하죠. 근데 자 보시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냈는데 집주인이 답을 안 줘요. 과연 이 집주인이 이거 협조해 줄까요? 안 해주죠. 네, 피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집주인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집주인분들이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물론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집주인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겠죠.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간혹 정말 악의적인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쓱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예. 네. 봤는데도 이사 나간다고 하네. 근데 이사 나갈 때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역전세가 나가지고 도저히 같은 금액으로 전세가 안 맞춰질 것 같고 내가 보증금을 주자니 돈이 없고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 해서 이걸 피하는 겁니다. 답을. 내가 만약에 아예 이걸 듣지 못하면 서로 간 협의가 없는 거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것도 다음 계약에 대해서 이걸 갱신할지 이사 나갈지 끝낼지 협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으로 갱신되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고의적으로 이 묵시적 갱신을 바라고 답을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합니다. 보통 이때 임차인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내용증명 이걸 보내거든요. 내용증명. 근데 이것도 안 받아버리면 이거 다시 회신돼요.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것도 도달주의에 보면 도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만약에 피한다고요. 피해가지고 이거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주게끔 보증금을 이걸 바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공시송달. 네. 집주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제 공시송달은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민사에서 많이 쓰는데 형사도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쓰는 방법인데 전달해야 되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 뭐 수취인 불가 자꾸 되돌아오고 우편 보내도 되돌아오고 내용증명 보내도 되돌아오고 받지 않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이나 뭐 관보, 공보 또는 뭐 신문 이런 데다가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게시 서류 포함해가지고 게시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를.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한테 그 의사 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봐요.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보통 민사 같은 경우에 보통 2주거든요. 2주. 국내에 있다면 외국은 한 두 달이지만 국내는 2주예요. 보통. 예. 이게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만약 피한다고 이게 슬쩍 묵시적 갱신 되겠지. 안 돼요. 예. 어차피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주겠지만 이 보증회사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 거잖아요. 보증금. 내가 당신 대신에 줬으니까 나한테 돈 줘야지. 이거 청구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마냥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2020년도에 이 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임차인과 집주인 간에 엄청 분쟁이 많잖아요. 이때 어느 일방이 회피하거든요. 아예 연락을 끊어요. 그때 쓰는 방법. 일단 문자 보내시고 카톡 보내시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 되돌아와요. 그때 공시송달. 그럼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겁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그래 나중에 보증회사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예,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집주인이 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제 영상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전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의 답이 중요하니까 집주인 답이 중요하니까 문자 보낼 때 마지막을 질문 형식으로 네. 이런 거죠. 단순하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증금 주셔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그때 보증금 줄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질문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하셨죠? 줄 수 있는 거죠? 예. 아셨죠?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답은 이곳보다는 확률이 높아요. 답을 줄 확률이.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 형식으로 문자를 주라고 하죠. 예. 상대방이 답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답만 하면 내 걸 읽은 거니까. 그러면 예, 된다잖아요. 회신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답을 하게끔. 이건 집주인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회피해가지고 어떤 이게 집주인 이거겠죠. 임대기간 끝났을 때 그냥 임차인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보내고 싶을 때 이건 역시도 그렇게 끝나면 그만하고 싶으니까 방 구하셔가지고 이사 나가세요. 예, 그때까지 이사 나가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질문을. 문자 보낼 때는. 자, 문자가 아니고 이제 직접 녹취한 경우 뭐 통화 내용이든 아니면 직접 만났을 때 녹음기 켜놓고 녹음하든 녹음했을 때 이것도 인정은 되는데 자, 문제가 보증회사에다가 돌려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때는 항상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가 14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누구나 많아요. 14가지. 근데 또 보면 14가지가 다 그럴만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뭘 빼기도 참 애매해요. 어쨌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녹음 파일은 서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속기사가 글로 써야 돼요. 녹취록으로. 예, 글을 써야 됩니다. 녹음된 그 파일을 가지고 다시 문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누가? 공인의 속기사가. 그럼 이 속기사분이 그냥 안 해주겠죠. 공짜로. 비용 발생하잖아요. 예. 이거를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그래 가능하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녹취보다는 이걸 쓰겠죠. 문자나 카톡. 예. 그 다음 마지막. 문자나 카톡 보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용증명 보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내용증명을 무조건 첫 번째로 하지 마시라고. 일단 전화통화 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전화가 안 됐을 때 문자 보내시고 문자 보내서 답이 없어요. 그때 내용증명. 예. 이거 보낼 때도 문자에다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증명이 되게 기분 나빠요. 막 다 받으면. 이게 이제 분쟁의 시작입니다. 예. 이거 딱 받는 순간 일단 어느 일방이든 기분이 나빠요. 일단 기분 상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정말 안 나갑니다. 이거부터 받으면. 그래서 문자 보내고 답이 없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의사표시 해야 되니까 이걸 보낼 텐데 이거 보내기 전에 문자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집주인분이 답이 없으시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이거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면 집주인이 할 말이 없죠. 네, 본인이 대답 안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니까.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달이 되면 이걸 받으면 이행 청구 가능해요. 예, 나중에 보증회사한테 달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도달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피하는 거. 예. 주소지 엄마한테 해놓고요. 딴 데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예, 안 받죠. 예,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고.
그러면 이거 반송되잖아요. 임차인한테. 도달 안 된 겁니다. 그때 공시송달. 이거 협조 가능으로 이거 확인서 쓰는 거 이거 협조 안 돼요. 이거 피하시는 분들은 이거 예 이거 쓸 수가 없죠. 연락이 안 되는데 예, 공시송달 하셔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집주인한테 의사표시했다 이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회사한테 집주인 대신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 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주워치 기사인데 김진수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예, 저번 달에 써준 기사인데 전세보증보험 들었다고 장땡 아니다. 이건 무조건 돌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임차인도 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 대로 지금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입했는데 허그가 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이행청구 이거 거절 상황을 보니까 보증사고 미성립 이게 지금 올해 보면 113건이죠. 전체가 176건인데 이행 거절 사유가 176개인데 그중에 113개가 이거예요. 미성립. 여기 뭐 대다수가 뭐냐면 그거예요. 의사표시. 이사 나가겠다. 이게 전달 안 된 경우예요. 이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거고 실제로 뭐 사기나 허위 전세계약은 이거는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이제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 없을 거니까 일단 아 내가 이사 나가겠다. 예. 퇴거사 표시 확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방 뺄게요. 말 안 하면 무용지물. 반드시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의사표시가 있죠. 자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이 제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 기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아가지고 밝혔는데 전달 안 된 것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네. 안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버린 거죠. 네. 집주인 막 회피했을 때 결국 전달 안 돼가지고 묵시적 갱신.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보증사고 미성립이에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죠.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내용 증명, 우편, 문자, 카톡, 녹음, 네, 공시송달, 이메일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알려야 됩니다. 이 증거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문자 내용 예시가 나와있네요. 자, 임차인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모 아파트 모모도 모모 임차인 누구누구입니다. 집주인 누구 맞으시죠? 집주인, 네. 네, 맞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 그러죠. 네, 모모 아파트 모모도 모모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갱신 의사가 없다.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얼마 돌려주세요 라고 써놓는 거죠. 그때 집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면 그때는 한 번 더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내용 증명 그리고 마지막에 공시송달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한 두 번 보내야 되고요. 두 번 반송되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답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맞으시죠. 이렇게. 여기서는 만약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얼마 돌려줄 수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답을 하게끔. 그래서 답을 유도해야 돼요.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집주인분들이 또 악의적인 집주인분들은 야 그럼 내가 답을 안 하면 되겠네. 무조건 피해야지. 근데 말씀드렸죠. 예, 공시송달 이게 있으니까 마냥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문자에 답장을 보낸 날을 계약해지 통보가 완료가 된 날로 본다. 이 날짜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 기간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내용 증명 공시송달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 나가겠다는 얘기는 너무 빠듯하게 하시면 안 돼요. 두달 전까지니까 한 3개월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집주인이 문자 답을 안 해가지고 내용 증명,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한두달 여유를 두고 최소한 4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죠. 예, 문자 보내고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한두달 사이에 아, 내가 이 사이에 내용 증명이랑 공시송달 할 기간을 충분히 남겨놔야죠. 그래야 두달 전에 끝나니까. 네. 자, 이번에는 대학력과 우선 면접권을 유지해야 된대요. 대학력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예요. 네,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서 전입신고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죠. 이게 대학력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서울은 5,500까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 순위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 갔을 때. 그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보증회사한테 이걸 돌려달라고 할 때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죠. 언제까지냐면 유지 기간이 주택 임차권 등기 완료 시까지.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다는 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억을 다안줄 수도 있고요. 2억 9천을 주고 아직 1,000만 원안준 거예요. 이것도 다안준 거예요.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어쨌든 다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돈 1억만 못 받아도. 예. 뭐 집주인이 간혹 아 내가 거의 다 줬잖아. 2억 9천. 1,000만 원 남은 거줄 테니까 요거 하지 말아주세요. 할수 있는데 예, 할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만 못 받아도 못 받은 거니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그 등기가 완료가 되면 예, 그 완료될 때까지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이때 보증금 못 받았다면 집주인한테 못 받았다면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이때까지 이사 나가지 말고 예, 그다음에 전출하지 말고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출하지 말고 그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혹 젊은 친구들이 이 사이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급하게 어딘가 가야 돼요. 직장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 놓고 이 주소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증회사한테 달라고 합니다. 예, 안 줘요. 못 주는 거니까. 예. 성립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짐을 빼실 거라면, 그 다음에 주소 옮길 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 임차권 등기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기재가 돼요. 그 임차권 등기 된거 보고, 그 다음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요. 예. 짐을 빼도, 나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때 이제 보증회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나와 있죠? 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상실하면 공사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 보증회사도 집주인한테 달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권리가 없는 거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데가 없으니까. 대신 줬으면 뭘 받아야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받지 못하니까 안 주죠. 임차인한테도. 그래서 절대 상실되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그겁니다. 계약 끝났을 때 집주인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줄 때까지 여기서 이제 버텨야죠. 줄 때까지. 근데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본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딘가 이사를 가야 돼요. 왜? 직장이 여기서 이쪽 옮겨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거 직장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요?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나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즉, 이 점유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전출되더라도 그래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예요. 이걸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사도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이렇게 보시면, 네, 무턱대고 방 빼지 마라. 절대 빼지 말아라. 빼면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실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나와 있지만 허그도 그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이에요. 상실되면 구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 등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 나가시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카톡 문자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이게 정말로 내 의사표시가 성립이 된 거예요. 도달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반대 입장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어떤 의사표시 할 때, 네, 이거죠. 임차인이 갱신 청구했어요. 내가 거절하고 싶어요. 실거주 이유로. 이건 마찬가지로 나의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임차인한테 도달이 돼야 됩니다. 문자 카톡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안 하면 그 다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갱신 거절 말고 이제 더 이상 임차인 보내고 싶을 때, 예,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 나가세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도달 안된 거니까. 여기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핵심 노트가 있네요. 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이게 이제 대항력 갖추는 조건이에요. 이사라는 거 뭐냐면 내가 점유한다고 그래. 점유. 내가 이제 그 집을 사는 거 점유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나 전입하지 않기. 왜냐면 이게 이제 이사나 전입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니까 하지 않을 것. 여기에 빠져있지만 전입신고하고 플러스 확정일자,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같이 받으셔야 돼요. 네, 받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이거 받으면, 예, 보증회사 책임 안 집니다. 그 다음에, 예, 집주인에게 꼭 통지하기. 이사 나갈 거다. 이렇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꼭 주의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마무리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